안녕하세요. M영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으로 간단히 재생 목록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휴대폰으로 유튜브 화면을 들어갑니다. 유튜브를 들어가면 상단 오른쪽에 여러분들의 아이콘이 작게 보입니다. 자, 이곳을 터치를 하면 내 채널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보입니다. 내 채널을 터치를 하면 여러분들의 채널 메인 홈이 보이죠? 예, 보이면 홈 바로 옆에 동영상 탭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내용이 동영상 탭에 모두 모여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재생 목록을 만드는 건데요. 제일 먼저 상단에 실시간 방송한 썸네일 영상 목록이 있어요. 자, 메뉴에 있는 거를 보면 썸네일 오른쪽으로 가면 점세 개가 있어요. 요세점세 개를 예, 터치를 하면 자, 목록 중에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재생 목록 저장을 눌러줍니다. 터치. 자, 터치를 하면 저는 재생 목록을 이미 이렇게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예, 그렇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를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재생 목록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동영상 저장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왼쪽 위에 더하기 표시 파란색 글씨로 새 재생 목록하고 나와요. 예, 재생 목록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터치를 해요. 터치를 하면 새 재생 목록 해서 제목 넣는 내용이 있고요. 예, 이 재생 목록을 비공개를 할 건지 공개를 할 건지 내용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새 화살표를 터치를 해줘요. 터치를 해주면 공개할 건지, 일부 공개를 할 건지, 비공개를 할 건지 여러분들에게 맞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공개를 해야 되겠죠? 자, 공개를 터치를 하면 여기에 공개라는 탭이 딱 떠요. 예, 공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목을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의 채널에 성격에 맞는 제목을 써야 되겠죠? 저는 연습 목록이라고 일단 적어볼게요. 자, 연습 목록하고 글을 치니까 취소 옆에 만들기라는 글자가 활성화가 됐어요. 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요것을 만들기를 합니다. 터치, 만들기 터치를 하면 자, 이제 재생 목록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메시지가 떠요. 자, 보이시죠? 재생 목록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재생 목록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자, 밑에 영상 하나가 있죠. 또 제가 어제 커버한 비 오는 남산 노래 영상인데요. 그 썸네일 옆에 오른쪽에 점세 개를 눌러요. 점세 개를 누르면 재생 목록 저장 예, 터치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넣을 것인지 골라야 되겠죠? 자, 재생 목록이 설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연습 목록, 최근에 만든 재생 목록이 상단에 뜨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연습 목록에다 넣을게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 목록 터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곡을, 재생 목록, 원래 목록에다가 설정을 안 했는데, 원래 저 커버송은 M영순 라이브 모음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터치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네모 박스에 터치를 한 다음에 맨 아래 내려가 보면 확인해서 체크 표시가 있어요. 예, 확인을 눌러 주셔야 돼요. 확인을 누르면 방송 재생 목록에 이렇게 설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과연 재생 목록 지금 넣은 것이 목록에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동영상 탭 옆에 재생 목록 있죠?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자, 네, 여기 재생 목록에 들어왔죠. 재생 목록에 들어왔으면 방금 연습 목록, 재생 목록을 생성한 곳을 터치를 해볼게요. 자, 휴대폰을 할 경우 이렇게 누르면 여기 셔플 X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탁 눌러주면 이 재생 목록의 영상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예,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면 예,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재생 목록 만들기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예,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도록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